이름은 어버드 스토리라고 이게 투더 호석적인데 감동적이지만 약간 이런 게임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. 하지만 집중해서 보면은 감동적일 거예요.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? 시작하기.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스페이스 바. 아, 나 뭐지? 나 궁금해. 나 이거 보고 싶었거든 그때. 뭐야? 나무 뒤짐. 벌레 나올 것 같아. 내가 저 앤가? 종이 비행기. 오, 종이 비행기 저렇게 잘 날리다니 부럽다. 내가 날리면 맨날 내 발바닥 위에 올려지던데. 뭐야, 책을 덮었어. 공부하기 싫다는 반항인가? 아까 날린 건 시험지라고? 성적표? 꿈인가? 꿈에서 뭐지? 뭔가 추리 게임 같은데 이거 지금? 시간이 흐르고 있어. 근데 시계가 반대로 흐르는 것 같은데? 오, 뭐야? 뒤로 걸어. 쟤를 따라가는 건가 봐. 이게 다 뒤지는 건가? 이런 거다안 뒤져도 돼요? 뒤져야 될것 같은데. 여기 뭐 있다. 헐! 길이 만들어지고 있어. 아닌가? 아니잖아. 비행기 위에 내가 올라탔어. 문어크. 뭐야? 따라가. 다 거꾸로 걷고 있어. 앞으로는 안 가져. 앞으로는 안 가져요. 무조건 왼쪽으로만 가져. 이거 어떻게 된 일? 어머, 이건 또 나잖아, 이거. 그니까 뒤로 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못 가.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고. 모임 학교인데? 뭐야, 나 딴짓하고 있었어. 수업에 집중하라고. 나의 모습이 아니야, 저건. 나는 수업 시간에 딴짓 한 적이 없어요. 뭐야, 밖에 있는 풍경을 보는 건가? 아, 진짜로. 헐, 내 건데. 친구가 대신 날림. 헐, 선생님. 최소. 헐, 망했다. 헐.
친구가 장난쳐서. 친구 맞겠지? 딴짓도 못해. 헐. 같이 가, 나도. 움직인다. 뒤져볼까? 이건 막 뒤지는 게 없고, 그냥 다니다 보면 알것 같아. 이렇게 가자. 들켰당. 이 게임은 약간 뒤지는 게임이 아니라, 그냥 가는 게임인 것 같은데? 뭐야? 나무가 있어. 뭐지? 학교 바뀌다. 놀이터다. 나 왕따야? 나 혼자 타. 나 왕딴가 봐. 헐. 나랑 같이 놀 사람. 다가감이 없어져, 애들이. 헐? 존나 슬퍼. 어떻게 너무 슬픈 거 아니야, 이거? 나랑 놀자. 얘들아. 나랑 같이 집, 가, 나, 나, 나랑 같이 걸어갈 사람. 얘들아. 나랑 같이 가자. 그럼 내가 너의 발걸음에 맞춰서 걸을게. 같이 갈 사람. 하지만 넌 너무 느려. 안 되겠어. 내가 애들을 왕따 시켜야겠어. 나는 왕따가 아니라 내가 애들을 왕따 시키는 거라고. 152? 뭐지? 저기요. 여기 반짝거리는데? 같이 가요. 엘리베이터다. 나 힐끗 쳐다봤어. 아주 안 내리세요? 또나 혼자야. 여기 문 있다. 문에 들어가 보자. 헐, 나 혼자 남았어. 쥐가 있어, 여기. 아, 위층 가시는 거예요, 아저씨? 아, 그렇구만. 뭐야? 집인가? 우리 집인가 봐, 이거. 집에선 엄마 아빠는? 메모 남겨놓고 가셨나? 응? 안 보여, 글. 원래 안 보이나, 저 글? 저 밑으로 가라네. 근데 나 이거 좀 해보고 싶어. 여기 뭐가 있는데? 그냥 가는 건가?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서 뛰어다니고 있어.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데? 오, 불 켰어. 또뭐할수 있는 거 있나? 나가자. 냉장고? 없어. 그냥 가야지 뭐. 이게 내 방인가? 뭔가 방이 내방 같은데. 내 방이네. 이거 내 방이잖아. 헐, 배고파?
밥? 밥 먹으러 가자는 뜻인 것 같아요. 밥이나 먹어야겠다. 밥 먹고 있어. 근데 얘 혼자야. 가자. 책 읽고 있다. 외동이라서 혼자 노는 거 슬퍼. 뭔가 헐. 나는 결혼하면 무조건 두 명은 낳을 거야. 외롭잖아. 혼자 낳아요. 한 명 낳으면. 그래도 혼자서 잘하네. 숙제도 하고. 알고 보니 낙서. 오, 잠듦. 헐, 귀여워. 어? 누가 덮어줬어, 이불. 뭐지? 오. 오. 나이스 샷. 와, 바로 한 번 더 안 자네. 나는 알람 듣고 한 번 더 눕는데. 대박이네. 오잉? 샤워 안 해? 일단 저기 안방에 저거 가지러 가자. 오잉? 안 가져가지네. 나가면 되나? 학교 가면 돼? 알았어, 학교 갈게. 가방 든 거지? 아, 가방 안 들었나봐. 너 너무 조그만 해서 안 보여. 나 가방 챙겨서? 야, 숙제 들고 가냐? 뭐야, 그림 그렸잖아? 이런. 챙기고, 종이 뭐, 안 챙긴 거 없지? 가자. 나가자. 냉장고? 냉장고 빛나는데? 먹을 거 챙기니? 뭐야? 머핀 들고 가는 거? 버섯인 줄. 이 머핀 뭐임? 세 개? 뭐임? 메모 적혀 있어. 비 오니까 우산 들고 가라. 우산 챙겼다. 야, 우산 챙겨, 임마. 아, 뭐야. 우산 안 챙겨줘. 그런 말이 아니었나? 우산 챙기라는 말? 어머, 어머, 7번 했다. 어머, 어머. 세상이야. 그냥 훅 갈 뻔 했잖아. 배드 엔딩 볼 뻔 했어. 엄마 말 안 듣네. 우산 들고 가라 했는데. 잔다.
어쩐지 두번안 자더라. 한 번은 그냥 한번 깨서 그냥 학교에서 자려고 한 거지? 아무도 안 깨워줌. 존나 나빠. 선생님. 선생님 잘못한 거 없어요. 개 무서워. 헐. 나쁜 선생님. 아, 오늘 하루도 뭐야, 아름답게가 아니라 보람차게 보냈다. 이제 집이나 가볼까? 집에 가서 또 그림 그려야지. 뭐 먹지, 집에 가서? 머핀 먹을까? 나 그리고 아까 머핀 챙긴 거안 먹은 거 같은데.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. 근데 비 와. 애들 다서 있네. 오예! 좋다. 기분 좋아. 물소리 좋다. 예, 모래도 밟아볼까 하는 구라. 예, 짱 좋은 기분. 근데 나도 비 오는 날좀 좋아하는데. 비 오는 날에 그 분위기가 좋아요. 분위기도 좋고, 그 다음에 빗소리도 좋고. 냄새도 좋고. 뭐야? 가보자. 동물들이다. 이거 내가 아까 그 창문 보면서 그거 아니야? 예, 같이 놀자. 아, 나빠서 내가 놀자 한게 아니라 쫓아낸 거구나. 새를 구하려고. 헐, 귀엽다. 새 완전 귀엽다. 짹짹. 새가 고맙다고 하고 있는 건가? 야, 채팅창에 맛있겠다, 뭐냐? 뭔 맛있겠다야. 어이가 없네. 뭐지? 가보자. 참새한테. 다가가지 못하겠어. 집에나 가야지. 뭐야, 또? 안 돼! 그만둬. 이 나쁜 놈! 헐, 가방으로 했는데 가방 안에 들어갔어. 이제 집에 가야 돼. 어제 하지만 나는 모르는 상태인가? 집에나 가야지. 가방이 이상해. 헐, 짱 귀엽겠다, 실제로 이러면. 진짜. 그쵸? 가자. 난 어딜 가고 있는 거지? 집이겠지? 에이! 동물병원 아니야, 이거? 새 다쳤나? 아까 넘어져서 다친 거 아니야, 참새? 먹으면 어떡하지, 동물 원장이? 그건 아니겠지? 어른들은 참새구이 맛있다 했잖아. 집에 데려가야지. 다 왔다, 집에.
뭐야? 동물은 출입 금지야. 헐. 야, 퉁이.